안녕하세요. 조이 오브 크로시의 조이입니다. 오늘 저는 패턴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맨날 모든 거를 짧은뜨기로만 하고 계신가요? 혹시 한길긴뜨기로만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조금 패턴뜨기를 들어가 줄 때입니다. 살짝 지겹잖아요, 우리. 근데 패턴뜨기가 사실 좀 어려워 하실 수도 있어요. 초보자분들은. 좀 낯설다, 어렵다. 도대체 패턴을 뜨면 한 패턴을 쭉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짧은뜨기나 하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쉬운, 슈퍼 이지한 바로 그런 패턴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수제스티치고요. 하나는 그리스티치입니다. 이두 가지 다 너무 쉽다는 거. 우리 누구나 할수 있다는 거. 짧은뜨기와 한길긴뜨기만 할수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스티치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차근차근 이두 가지 스티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다양한 작품에 한번 응용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수제트 스티치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수제 스티치를 이용하려면 이렇게 기본 베이스가 되는 사슬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7호 바늘, 4mm 7호 바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사슬은 제가 15호, 두 스티치 다 15호를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이렇게 15호를 만들고, 지금 바늘이 걸려있는 요코 말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 번을 이렇게 코를 쫙 빼서 한 번을 할게요. 자, 지금 이 같은 코에 바로 이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를 한번더 넣는 게 바로 수제트 스티치예요. 자, 바늘에 실을 걸어서 같은 코에 넣는 거예요. 쏙 집어넣고 걸고 빼면 세 개의 실이 바늘에 걸려 있고요. 걸고 두 코를 먼저 빼고 두개 남은 거를 또 걸어서 빼면 한길긴뜨기 완성. 요 하나가 지금 수제트 스티치 한 번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코, 딱한 코를 걸러서 그 다음 코로 가서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짧은뜨기를 하나 넣고 다음에 또 걸어서 같은 코에 넣고 걸어서 빼고 걸어서 두 코를 먼저 빼고 걸려있는 두 코를 걸어서 빼고 이렇게 하면 두번 완성.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또한 코를 걸르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걸어서 빼고 걸어서 빼는 짧은뜨기 한 번을 해주고요. 같은 코에 걸어서 넣고 걸어서 빼고 걸어서 두 코를 먼저 뺀 다음에 두 코를 나중에 빼는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지금 세 번을 해줬어요. 이렇게 끝까지 쪼르르르 간 다음에 끝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쭉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끝까지 마무리를 짧은뜨기 한 번, 사슬뜨기 한 번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한 코가 남아요. 딱한 코가 남아서 거기는 그냥 바늘을 넣어서 간단하게 짧은뜨기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사슬을 한번더 만들어서 돌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스티치 한 단이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한 단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 단을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을 하려면 가장 첫 코, 즉이 기본이 기둥 사슬이 되는 요 기본 첫 코에는 부터 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짧은뜨기 한 번을 넣고 그다음에 안길긴뜨기를 한번 썩 그리고 나서 또 한 코를 거르고 그 다음 코에 또 작업을 하는 거죠. 짧은뜨기를 넣고 안길긴뜨기를 넣고 다음에 또 한 코를 거르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를 넣고 안길긴뜨기를 넣고 자 이런 식으로 쭉 한번 끝까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까지 한번 와봤어요. 끝까지 와서 지금 짧은뜨기 한번 안길긴뜨기 한번 한 상황이고요. 자 이쪽에서는 지금 패턴의 뒷모습이라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살짝 돌려보면 지금 보시면 두 코가 남았어요. 요거는 한 코 걸러야 되고 그 다음 코 완벽한 그 다음 코에 살짝 이렇게 코를 넣어서 바늘에 넣어서 두 코를 다 이렇게 바늘에 넣어서 짧은뜨기 한 번을 해주는 거예요. 짧은뜨기 한 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더 만들어서 또 턴 그 다음엔 또 반복이에요. 가장 첫 번째 보이는 여기 코에 짧은뜨기 한 번 안길긴뜨기 한 번 그 다음에 하나를 또 걸르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한 번 안길긴뜨기 한 번 자 또 걸르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한 번, 안길긴뜨기 한 번. 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제가 몇 단을 더 뜬 다음에 어떤 모양인지, 패턴이 어떤 모양인지 지금 너무 조금해서 알 수 없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몇 단을 더 떠서 지금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뜨는 방법 너무 쉽죠? 짧은뜨기 한 번, 안길긴뜨기 한 번, 짧은뜨기 한 번, 안길긴뜨기 한 번, 돌려서 한 단 세워서 한 사슬만 세워서 또 반복, 한 사슬만 세워서 또 반복. 하지만 네모를 뜰 때나 반복이지 가방을 뜰 때는 사슬을 세울 필요도 없어요. 계속 그냥 둥글둥글 이렇게 뜨시면 돼요. 너무 쉽고 예쁘지 않나요? 쉬운 거에 비해서는 아주 예쁘고 매력적인 패턴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양한 작품을 많이 응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스티치를 보여드리러 갈게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스티치는 그리 스티치입니다. 그리 스티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와 동일하게 15코의 사슬을 기본 베이스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앞에 보여드렸던 수제 스티치가 짧은뜨기 한 번, 안길긴뜨기 한 번을 한 코에 넣었던 거라면 이건 더 쉬워요. 자 지금 실이 걸려있는 요 코 말고 요 다음 코부터 시작하는 건 똑같고요. 요거는 자 한 코에 짧은뜨기 한 번 그리고 같은 코에 또 짧은뜨기 한 번 그리고 한 코를 걸르고 그 다음 코에 또 짧은뜨기 한 번 같은 코에 또 짧은뜨기 한 번 이게 다예요. 한 코에 짧은뜨기를 두 번씩 해주는 게 그리 스티치예요. 너무 쉽지요. 이렇게 쉬운 걸로 해서 과연 어떤 새로운 무늬가 나올까요? 하시는 분들은 저를 믿고 조금만 더 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짧은뜨기 한 번 짧은뜨기 한 번 그리고 한 코를 꼭 걸러주시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 번 또 짧은 정말 쉽죠. 자, 그 다음에 쭉 한번 계속 떠볼게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한 코가 남아요. 요 한 코는 간단하게 짧은뜨기 한 번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사슬을 하나 더 세워서 뒤로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첫 코부터 또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짧은뜨기 한 코에 두 개 그리고 한 코 걸르고 그 다음 코에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
한 코 고르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 코에 두 개 이런 식으로 계속 쭉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한 코 고르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두 개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여기까지 한번 떠볼게요. 지금 여기 한 코는 거르고 그 다음 코 다음 코가 잘 안 보이면 살짝 돌리면 보여요. 이쪽에 이렇게 바늘을 껴서 마지막 코에 이렇게 바늘을 껴서 짧은뜨기 한 번을 해주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더 만들어서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또 반복이에요. 가장 첫 코부터 시작해서 짧은뜨기 한 코에 두 개 두 개 그 다음에 한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한 코에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조금 몇 단 더 떠보고 어떤 모습이 되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몇 단을 더 떠보았는데요. 어떤가요? 아까 보여드린 스트레치보다는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 반복된 패턴이 보이지요?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쉬운 거에 대비해서는 아주 괜찮은 패턴 아닌가요? 이걸로 가방이라든지 티매트라든지 블랭킷을 뜨시면 생각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완성품도 굉장히 빨리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두 가지의 스티치 모두 다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작품 즐겁게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동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위에 구독을 누르는 걸 잊지 말아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더 멋진 스티치 가지고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